형식적인 예배는 회복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용 알맹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 제사가 회복되고 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실 걸 기대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하는 만큼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신앙 없이 예배드리고 신앙 없이 하나님 섬기고 신앙 없이 섬기고 살면서 하나님 자기가 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기의 삶 가운데 증명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삐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자격 없는 야곱의 가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봐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뭘 기억하는가 하면 내가 생각했던 신앙에 대한 기대,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대가 어긋날 때 하나님 앞에 늘 마음으로 시험 들고 삐치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그러는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제사장들한테 하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지금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 인도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늘 날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광야에서 열두 지파들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먹이셨던 만나를 상징하는 열두 덩이 떡을 날마다 진설하고 오늘도 광야를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떡 진설병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공경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올바른 마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강단이 더러워졌다는 얘기하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세계가 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요. 아니요. 교회 건물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성서대학을 다닐 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 친구들보다는 10살 많은 나이에 30살 때 학교를 갔어요. 군소신학교에서 장로교 군소신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고 다시 성서대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많이 차이 나는 친구들은 10살 정도 차이 나고요. 조금 차이 나는 애들은 5살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그 친구들이 40대 후반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정신이 들고 형편이 나아져서 우리 동기 친구들 중에 누가 선교사라고 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한 친구는 지금 전쟁이 터져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다가 쫓겨와서 지금 폴란드 쪽에다가 캠프 만들고 막 열심히 사역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에도 있고 파키스탄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저희 동기들이 가 있는데 똑같은 말하는 자기들이 막내 세대래. 40대 후반 선교사님들이 막내 세대래. 자기보다 다 나이 많은 선교사님들만 있고 40대 후반 밑으로는 선교사님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 그래요. 왜 그래 됐을까? 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가감없이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이 강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결혼하면 두 명이 결혼하면 0.79명이 나온대요. 두 명이 결혼하면 0.79명이 나온대요. 그 중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2%가 안 된대요. 아, 2.7몇 프로인가? 그래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다 한국에 다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의 지금 중고등부 청년들 밑으로가 미전도 종족이래요.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청년의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싶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부모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모를 누가 가르쳤느냐? 거꾸로 올라가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식적인 예배는 살아있으나 나중에 돼가면 누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제사장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4절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진설병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되자 그 뒤에 나오는 백성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사가 온전한 희생이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의 제물을 탓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잘못 드린 여호와의 식탁을 탓하겠습니까? 올바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전해져야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저희 교회는 많지 않으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헌금 제 아침에 제 아내하고 출근을 시켜주다 살짝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오늘은 나 이제 자주 싸우긴 하지만 뭐 특별히 이제 오늘은 싸운 이유가 저희 막내가 12학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 맥도날드 가서 4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두 주에 한 번 체크를 받아요. 제가 헌금을 이제 주보를 만드니까 헌금을 쓰잖아요. 11조 누구 이렇게 헌금을 쓰는데 저희 딸 아이 이름이 3주째 보이지 않았어요. 제 계산상으로 보면 두 주에 한 번은 11조를 해야 되는데 제 딸 아이가 헌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제 아내한테 딸 아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하는 걸 점검을 하느냐? 당당하게 점검했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똑바로 점검을 해야지. 어렸을 때 집에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런 훈련을 안 받으면 그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헌신하는 거 배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막 요즘은 애를 셋 낳고 50이 넘으니까 저한테 대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헌금 기록을 봐라. 내가 운전하니까. 주부를 만드는 제가 더 잘 알겠죠. 와이프가 보고는 아, 이 녀석이 안 했네. 나한테 사과를 해라. 나한테 사과를 해라. 네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농담처럼 하지만 제 마음에 내가 이걸 내 아이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주겠냐고. 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누구 책임이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책임이고요. 지금은 누구 책임인가? 부모 책임이고 누구 책임인가? 부모 중에 아버지 책임이죠. 그래서 그게 다 무너졌대요. 그게 다 무너졌대요. 그럼 뭐부터 무너졌느냐? 사실은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리 식으로 적용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질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11조 바칩니다 이 찬송을 편안하게 하늘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 찬송을 한 번이라도 불러보신 분, 공식적인 주일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찬송이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저도 20몇 년 동안 그 찬송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기도회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씩 골라라. 그리고 찬송했는데 교회는 나오지만 지금은 저희 교회 선교부장으로 일하는 30살짜리 청년 집사님이 있어요. 그 친구는 교회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내용을 알고 성경을 고른 게 아니라 장수를 고른 거예요. 49장.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한 번도 예배 때 불러보지 못한, 드려보지 못한 찬송이 뭔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바친다고. 한번 볼까요? 49장에 그 전날 그날 제가요 전도사 30몇 년 전부터 부교육자 생활 전도사 생활 시작했는데요 그 친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 때문에 이 찬송을 처음 그때 불렀어요. 그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온 교인 중에 한 사람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저희 교회는 많지는 않았지만 두세 명 정도 요거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정도 11조 많이 한, 교인이 작아서 그래요. 모두 11조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청년들은 11조 안 하면 제가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서. 사무실로. 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들었냐. 어떤 친구는 카드 빚이 많다고. 이 녀석아, 카드 빚이 많다고 11조 예물을 안 드리면 믿음이 출발이 안 된 거다. 우리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고백하는 게 11조이기 때문에 11조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을 시작하는 거다. 제가 연속 5주 동안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5주 동안 안 했어요. 그 친구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요. 저희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른들은 다 그냥 집사님이고요. 청년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시는 청년들만 서울이 집사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나이 어린 집사님이 24살.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11조 생활 잘합니다. 그 이 위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한 명 정도 빼놓고 다 11조 생활합니다. 성경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나 있는데 나한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신 말씀인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와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냐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봉헌물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자기 이름 싹 묻혀서 자기가 들어가나 안 나가나 전혀 상관없이 헌금 하나 하지 않나 표시 없이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 중에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된다는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듣고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보다 더 잘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11조 하라 그러냐.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된 권리가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잘 아는 강학구 목사님하고 이제 아이 결혼식 준비 때문에 만났어요. 그때 강학구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필라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처음 받은 사례를 첫 예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첫 사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 이게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재정 장로님이 그 체크를 가지고 사모님한테 오셨더래요. 사모님, 이거 잘못한 것만 거 아니냐고. 잘못 쓴 거 아니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라. 만났는데 은혜가 됐어요. 저도 이런 간증을 했죠. 제 아이가 한 4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 한국은 월급을 받잖아요. 여기는 주급을 받는데 거기는 월급을 받아요.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한 달 반, 두 달치 월급을 한몫에 받았대요. 제 아내가 아들한테 첫, 네가 한국에 나가서 사역을 해서 받은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거의 두 달치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근데 그 헌금을 받으신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 아들을 따로 챙겨주신 거예요. 자기 돈으로.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내가 아들이 헌금했다고 5,000불을, 여기서 없는 살림에 5,000불을 만들어서 생활비로 아들한테 보내줬죠. 아니, 하나님이 제 아들의 담임 목사님 맘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 아들의 엄마, 육신의 엄마인 제 아내만큼도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해요. 근데 작년에 상담을 했더니 한 3명 정도는 자기는 11조 못하겠다고. 그래서 서리 집사를 나중에 하겠다고. 그러던 친구 중에 한 친구를 제가 작년 여름에 사무실로 불렀어요. 네가 은행을 다니니 네가 교회 재정을 좀 하는데 관리해 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작년에 27살이었습니다. 아, 원래 27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다. 너 11조 생활 시작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겠다 그래요. 11조 생활하면서 교회 재정 이제 관리하는 걸 같이 했어요. 근데 아이가 집사님이, 아이라 그러면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 청년 여집사님이 11조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니까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 그러다가 그 노아뱅크 있던 친구인데요. 거긴 연봉이 많지 않더라고요. 올 봄에 외국 은행, 큰 외국 은행에서 융자 파트에 한국 사람을 한 명 뽑는데 30명이 왔어요. 원서를 내. 네,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말도 안 했죠, 제가. 근데 그 면접을 보던 담당관이, 너는 뭐 하냐? 교회 다닌다. 교회에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재정도 맡아서 하고, 매주 노숙자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면접.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면접하는 거. 두 번째는 미국 사람이 면접하는 거. 제 첫 번째 면접 듣고 와서 제가, 야, 걱정하시면 안 됐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다운타운에요. 최고 높은 빌딩에 융자 파트에 다녔는데요. 여기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봉이 올라가서 다녀요. 얼마나 11조 생활 잘하게요. 요즘은 성교원금도 해요. 그리고 올 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뷰티 서플라이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긴 그만 다니고 너 결혼해야 되니까 좀 다른 잡을 구해보자. 그래서 코딩하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 3개월짜리 이제 그 공부를 조금 푸시해서 시켰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직장 그만두기 전에 너 어차피 앞으로 직장 못 다니고 이제 돈 못 벌 거니까 마지막 주 주급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웃으세요? 남 심각하게 마지막 주 11조 주급 다 11조만 드려라. 하나님 앞에 너의 주권이 있다고 고백하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잔디 깎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청년부 회장을 해라. 대학 안 나오고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던 친구예요. 3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열심히 찾았죠. 그 토요일마다 계속 교회 와서 잔디 깎고 교회 청소하고
원서를 냈어요. 지원을 여러 군데. JP 모건에 10월 3일부터 출근했어요. 대학 졸업한 친구들보다 컴퓨터를 전공한 대학 졸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갖고 그 길 갔어요. 교회 이런 애들이 또 다른 애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너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십일조 생활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짜다. 자기 생명의 주인 된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각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냐? 그리고 무슨 자기의 주인 된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 형식적인 제사를 다 살아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십일조와 봉헌물이 빠져있다는 거죠. 그거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고 얘기하죠. 몇 명이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제가 또. 저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고요. 저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간증이 있어서 청년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십일조를 강요받는 친구들이 그 먼저 했던 친구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청년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른 헌금 우선 하지 말고 십일조부터 해. 주일헌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송기헌금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감사헌금도 하지 말고 일단 시작은 십일조 생활부터 해. 그 지금 이제 두 명이 원래 이제 토요일 날 네 명이 요즘도 나와요. 저한테 잡혀서 직장 구하려고 지금 코딩 이제 공부 시키려고 하는 애들 두 명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두 명 나와서 토요일 날 뭐 하는가 하면 교회 잔디 깎고 청소하고 주일 날 노숙 자갈 선교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마지막 가지고 있던 돈의 십일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섬겨. 목사님 기도할게. 그 친구 저 JP 모건에 간 친구가 재영이거든요. 너 재영이처럼 재영이보다 더 큰 간증을 네가 써야 돼. 그 최재영이라는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그 친구가 JP 모건에 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저한테 안겨서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235파운드 정도 돼요. 저보다 이만큼. 둘이 막 안고 울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하나님 섬기는 애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친구가 청년회장이라 요번 주일날 자기 집에서 청년부 목장 모임에 식사 대접하겠다고 청년들한테 광고해서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으느냐.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십일조 설교 한 번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자랑해요. 나는 헌금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자랑해요. 나는 교인들의 헌금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난 전혀 관심이 없다고. 전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관리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딴 것부터 하지 말고 출가를 했던 출가를 하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헌금생활을 하고 그 헌금생활이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